2021년 6월 9일에 방송된 사이드의 그로잉 스타의 소식 방송. 올해 3월 15일에 사이코의 날을 기념하여 열심히 제작 중이라고 말해주었던 사이스타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서비스 일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정보를 보아 현재는 거의 베타 테스트까지 가능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 퀄리티였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본 게임은 반남에서 직접 개발 서비스를 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 소식, 이모토 씨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본 게임은 리듬 게임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 실제 인게임 플레이 장면도 온오토로 돌아가는 리듬 게임이라 이전 사이스타를 플레이했던 많은 팬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준 게임 플레이 영상은 2D 그래픽이었지만 다양한 연출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3D도 지원해주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사이스타로 넘어오면서 진짜 많은 시스템과 다양한 변화를 보여줬는데, 일단 시스템을 설명하자면 게임 시스템은 기존 여타 다른 리듬 게임 같은 인터페이스와 진행을 보여주며, 아이돌 프로듀서 장르답게 아이돌들하고의 커뮤니티를 다루는 다양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돌하고 통화도 가능하고 문자도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커뮤니케이션. 거기다 이번 사이스타는 라이브 2D 시스템을 지원하여 다양한 표정 변화로 대화를 하거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좋아진 부분인데 바로 밀리랑 데레처럼 풀보이스 커뮤니티를 지원. 각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풀보이스 라이브 2D로 감상할 수 있으며, 이전 사이마스 스토리에 약간 리뉴얼을 걸쳐 새롭게 펼쳐지는 사이코 프로덕션의 이야기와 다양한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리와 기능과 함께 사이코 멤버들이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온 만큼 유닛 이미지 역시 리뉴얼 되었습니다. 유닛의 로고와 의상이 리뉴얼. 기존의 이미지를 없애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쫄쫄이 의상에서 시원하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의 메인 핵심 정보, 신 유닛 등장. 유닛명은 클래스 퍼스트.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3인조 유닛으로 전직은 각 학교의 학생회장, 중앙 센터부터 아마미네 슈, 나이 16세, 어떤 일이든 쿨하게 해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회장, 공부나 스포츠는 당연 자신있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난 만능 캐릭터. 담당 성우는 2세 유우리씨, 빈스 소속으로 이번 슈가 데뷔작입니다. 하나저는 오모이토, 나이 17세, 온화하고 상냥하며 언제나 싱글벙글 미소 짓는 인기 많은 학생회장. 의외로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프로듀서에게 강한 호감을 보인다. 담당 성우는 미야자키 마사야씨, 스타더스트 프로모션 소속으로 단역과 낭독곡 경험은 있지만 메인 역은 역시 오모이토가 처음입니다. 마요미 에이신, 나이 18세, 무모양도 냉정하고 용감한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동경받는 학생회장.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타입. 하지만 곤란해하는 사람은 도와준다. 담당 성우는 오오츠카 타케오씨로 소속은 아임 엔터프라이즈 소속. 타케오씨는 이 둘보다 업계의 선배로 데뷔 연도는 16년도, 나이 역시 둘보다 많은 28세로 클래스 퍼스트 팀 내에서 선배이자 고참 멤버입니다. 셋 다 학생회장으로 한 학력씩 나이 차이가 있는 회장인 것을 보면 각자 다른 학교에서 다른 성격으로 모범을 보이는 회장들로 보입니다. 여태 다양한 직업에 이유 있는 전직을 받았지만 모두의 모범인 학생회장이 아이돌이 되었다는 게 참신한 설정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유를 품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7주년도 앞두고 있고 게임도 이제 서비스가 멀지 않아서 그런지 참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그 외 정보는 오피셜 블로그와 공식 사이트를 확인. 공식 사이트에는 이번 신 유닛 멤버들의 네컷 만화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이번 사이스타로 저도 분발해야겠군요. 출시가 되는 대로 게임 리뷰, 그리고 클래스 퍼스트 멤버들 필두로 새롭게 바뀐 사이코의 이야기와 이유 있어서 아이돌이 된 사이마스 아이돌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 것이니 기대해주세요.